자,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자, 점을 x축이나 y축이나 원점이나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나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또는 도형을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하면 진짜 흔히 얘기하는 개나 소나 다 풀어버려요, 애들. 그럼 나중에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변별력이 되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변별력 되는 문제로는 여기의 파트가 나옵니다. 당연히 요거 말고 요 다음 내용인데, 일단은 그래서 여기가 엄청 중요하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쌤이 별표 치라고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일단 봅시다. 점에 대한 대칭이동.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요, 이걸 막 공식을 써서 해주는 쌤들도 있어요. 근데 공식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죠, 우리? 맞지? 외우지 맙시다. 그냥 뭐 하자, 이거예요. 어떠한 점이,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1,2라는 점이 있어요. 1,2라는 점을 뭐 3,5에 대칭이동하래. 그러면 우리 쉽죠? 요 길이하고 똑같이 연장해서 요렇게 길이 왔을 때 요 점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자, 이게 공식으로 돼 있는 거 쌤 똑같이 풀어줄 건데요. 선 한 짝짝이 하나만 꺼놔도 금방 됩니다. 자, 우리 내분점도 배웠고 중점도 배웠죠. 중점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는 중간의 점. 이 점하고 이 점의 딱 중간에 있는 점의 좌표 어떻게 구했어? 이쪽에 있는 x값과 이쪽에 있는 x값 두 개 나하고 이로 나누면 되죠. 평균 구하는 겁니다. 똑같이 y값, y값 더해서 이로 나누면 나와요. 똑같습니다.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된대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얘랑 얘랑 더하면 6 돼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얼마 돼야 돼? 5. 1이랑 5랑 더해야 6. 그거 2로 나눠야 3 나오니까요.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당연히 공식 여기 있어요. 2a-x. 근데 이걸 봐봐. 똑같은 말이야. 봐봐. 이거 두 배하면 얼마? 6이죠. 얘 빼면요. 5 나오잖아. 그거를 지금 문제에서 언급했는데 x가 뭔지 a가 뭔지 나중에 이게 섞여서 뭔지 몰라요, 공식을.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선 그어서 정리하면 돼요. 자, y값도 구할 수 있죠.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5가 나왔대.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값이 10일 거고 그럼 y는 8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 공식 외우지 마세요. 됐나요? 공식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면 돼요. 됐어요? 그럼 점을,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식을 어떻게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방법하고 똑같죠? 거기에 있는, 보통 식이 원으로 많이 나와요. 보통은. 직선도 나오긴 하는데, 봐. 원으로 나옵니다. 일단 우리 원부터 해놓으면. 원을 어떠한 점에 대칭 이동 시키면요. 똑같은 자리에서 원이 이렇게 하나 또 생기겠죠? 요 길이와 요 길이 같다는 가정하에서. 맞죠? 똑같죠? 원의 중심 가지고 푸는 거죠. 도형으로 풀어야 될 건 딱 한 개가 있다 했어요. 뭐? 도형으로 풀어야 될 건 뭐였어요? 직선, 직선. 이차함수도 되지만 이차함수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요령 알려줄 테니까. 직선이 어려워요. 그래서 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어려운 건 아니다, 내용 자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손도 나는 이거 안 봐야지 이거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들을 이런 방법으로 풀어놓고 있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져요. 알겠니?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다. 그냥 요거는 별거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요거 별표 칩시다. 장담하건대 시험 범위에 예 파트가 들어간다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죠. 이게 뭐냐면 어떠한 점이 있어요. 어떠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직선이 있네.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키래요. 요거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맞나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어떠한 직선에 대칭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였어? X축이란 직선, Y축이란 직선, Y는 X란 직선. 맞지? 근데 얘는 Y는 X가 아닌 거야. 막 Y는 2X-3 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애들이 헤맵니다. 자, 이건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 중점을 찾습니다. 어떻게 중점 찾냐? 이건 문제 갖고 내가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이게 공식 이래 외울 게 아니고요. 그냥 보세요. 문제에서 주는 거는요, 봐봐. 요건이 세 가지예요. 이 점, 첫 번째. 이 직선, 두 번째. 이 점, 세 번째. 이거 세 개 중에 하나가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으라고 그래요. 알겠니?
이 점을 어떠한 직선에 대칭이동 시켰더니 이 점이 됐습니다. 그 직선이 뭡니까? 또는 이 점을 이 직선에 대칭이동한 점이 뭡니까? 맞죠?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려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모르는 거거든? 질문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 안다고 가정하고 내가 문제를 정리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얘로 얘를 1,1이라고 해봅시다. 됐나요? 1,1을 이 점의 대칭이동, 이 직선의 대칭이동한대요. 그럼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중점이에요. 이 중점 뭐냐면 내가 이거 지금 좌표 모르지만요. 모르니까 내가 뭐라 둘 수 있어. 뭐 x, y, 뭐 a, b, m, n 자기 마음대로 넣을 수 있죠. 자, 미지수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x, y만 구해주면 되죠. 맞나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쌤,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쌤이 m이라고 놓을게요.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점의 좌표는요. 두 개 더하고 2로 나눈 값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x 더하기 1입니다. 두 개 더하고 2로 나눈 값. 2분의 y 더하기 1입니다. 맞나요? 이해돼요? 이 중점 구할 수 있죠. 이게 지금 뭔지는 몰라도 문자로 났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점을, 이 점은요. 무조건 직선을, 직선 위의 점이죠. 위의? 위의 점. 위의 점. 위, 하여튼. 그래서 직선 위의 점이니까 이 직선은, 아니, 이 점은 이 직선에 대입하면 성립해, 안 해? 하겠죠. 다시 첫 번째. 얘랑 얘의 중점을 하나 구해요. 당연히 식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거를 여기에 대입시키면 돼요. 왜? 어차피 이 직선 상에 있는 이미 한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만들어냅니다. 식을. 간단하게. 내가 요거 AB라 해놓을걸. 요거 XX, 요거 헷갈리면, 쌤 이거 X1, Y1으로 해놓을게요. 이거 여기 대입합니다. 됐어요? 얘를 여기 대입하면, 2분의 Y 대신에 얘가 들어가죠. Y1 더하기 1은 2에 2분의 X1 더하기 1 빼기 3. 이런 식으로 한 식이 만들어지죠. 이거 정리나 알아서 할 수 있고, 맞죠? 두 번째. 기울기입니다. 자, 봐봐. 대칭하면, 점을 직선에 대칭이동하면요. 내가 이렇게 연장선을 껐을 때 얘들은 무조건 수직이 돼요. 맞죠? 이 점을 이 직선에 대칭이동했는데 이렇게가 여기 찍히진 않잖아. 맞죠? 무조건 수직으로 딱 지나가게 됐을 때 요 점이죠. 그래서 요 놈의 기울기랑 요 직선의 기울기에 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거 기울기 구하자. 얘 기울기 얼마 돼요? X1에서 1 뺀 거. Y1에서 뭐 한 거? 1 뺀 거. 맞죠? 그 다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눈에 좋죠? 알아서? 2죠? 얘랑 곱하면요. 무조건 뭐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식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두 식 뭐 하는 거야? 연립방식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귀찮아요. 첫 번째 중점을 구한 다음에 그 중점을 직선에 대입한다. 두 번째 기울기. 어차피 얘는 점으로 나와있지만 직선이 없지만 내가 굳이 직선을 구해본다면 얘의 기울기가 생길 거고 이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무조건 마이너스 1 나온다. 그걸로 문제 푸는 겁니다. 되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쉬운 거는 빨리빨리 합시다. 2,-3을 마이너스 2,1에 대칭하면 어떠한 점이 나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선 하나 쭉 꺼서 해보면 돼요. 됐나? 자, 봅니다. 여기에 2,-3이 있어요. 마치 선 쭉 꺼서 중간 대충 잡아서 요 점을 마이너스 2,1로 한대. 그때 이 점 좌표 뭘까요? 라고 묻는 거죠, 지금. 이해되나? 그러면 똑같이 했죠, 아까. 얘랑 얘랑 더하고 2로 나눈 값이 중간에 있는 놈이니까 얘랑 얘랑 더한 값이 얘 두 배와 같을 거다 이거잖아. 맞지? 그럼 얘 두 배 하면 마이너스 4죠. 그럼 얘들 둘이 더해도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지. 맞지? 그럼 이거 X의 좌표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Y값도 얘랑 얘랑 더하고 2로 나누면 1이 나온다 했으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2가 돼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Y값은 얼마 돼야 돼요? 5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마이너스 6,5로 끝입니다. 됐나요? 자, 2번 봅니다. 2번. 얘는 봐봐. 도형을 3,4의 대칭이동, 그러니까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키는 것도 아까 공식은 있었어. EA-X라는 게. 맞지? 근데 그렇게 안 풀고 뭘로 하자?
원으로 풀자. 직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그냥 나중에 암기식으로 그때 가서 하고 점만 먼저 해놓으면 됩니다. 자, 일단 얘는 x-5의 제곱, 완전 제곱식 만듭니다. 맞죠? 그 다음에 y제곱은 플러스 24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되고요. 원래 없던 제곱에서 25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도 25 붙여줘야 되죠? 그럼 이거 얼마 돼요? 1 되죠? 이거 이 정도 넘어갑시다. 어차피 내가 중요한 거는 요거니까요. 점. 쌤, 얘 원의 중심이 5,0이네요. 반지름 1이고. 맞아? 이거 뭐하래요? 이 점에 대칭시키래요. 똑같죠, 이제? 쌤, 여기 5,0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대칭되는데 요 점이 지금 3,4에 대칭하라요. 그럼 이 점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맞나요? 당연히 원이 여기 있어, 이렇게. 원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프는 내가 그려줄 이유가 없잖아, 맞지? 얘랑 얘랑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3이 나왔다. 이 말은 얘들 둘이 더하면 6이 돼야 된다는 말이고. 맞나요? 그러면 얘가 5니까 얘는 1이겠죠.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니까 4가 나왔다는 말은 얘들 둘이 더하면 8이 된다. 그럼 얘 8이겠죠. 맞지? 그럼 이 원, 이 지금 실제로는 점이 아니고 원이죠. 맞죠? 그럼 바뀐 원의 중심이 1,8이라는 거죠. 그럼 10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 더하기 얘 8이니까요. y-8의 제곱은, 자,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하면 그래프가 원이 막 커집니까? 가면서 작아지나? 그런 거 없죠. 모양은 똑같아요. 반지름은 같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x-1의 제곱 더하기 y-8의 제곱은 1, 이렇게 바뀝니다. 되겠나요? 됐어요. 자, 두 번째,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입니다. 자, 1,4를 y는 2x-3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됐어.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죠. 맞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고 있읍시다. 자, 한번 해볼게요. 1,4라는 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가 좌표 끄어가면서 1,4를 찍고 있진 않아요. 그냥 그래프 이해하려고 적는 거죠. 얘는 1,4입니다. 근데 직선, 이런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게 y는 2x-3이에요. 됐나요? 그럼 얘를 대칭하면, 직선에 대칭하면 이렇게 찍히죠. 요 점인데, 요 점을, 뭐, 쌤이 요 점을 Q라고 할게요, 그러면. Q라고 합시다. 이 Q점에 좌표 구하세요, 이 말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문제죠? 맞지? 지웠네. 자, 이거 A,B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럼 첫 번째 뭐 적으라 했는지 기억납니까? 첫 번째, 중점. 뭐, PQ의 중점을 구하세요. PQ의 중점. 중점을 쌤이 M이라고 둔다 하면 요 두 개의 길이 같은데 중점이 되는 요 점, M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고 2로 나눈 거니까 2분의 A 더하기 1, 또 2분의 B 더하기 4. 요렇게 되겠죠? 맞나요? 맞지?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4. 자, 근데 요 중점이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 중점을 어디에 대입시킨다? 직선. 맞죠? 정팔이. 자네 유튜브 스타가 돼볼 생각이 있는가? 어? 관천중학교 3학년. 자, 요거 대입합니다. 2분의 b 플러스 4. 얘 x에 대입할게요.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1 빼기 3이죠. 됐나요? 양변에 다 2 곱합시다. 2 곱하면 b 플러스 4는 아까는 내가 이렇게 정리 안 했어요. 요거 정리한 식 하나랑 하고 넘어갔잖아, 맞지? 지금은 풀어야 되니까 정리해야 되겠죠? 2 곱하면요, 요거 없어지고 분배 풀면 얼마 돼요? 2a 플러스 2 되죠? 요거 2 곱하면요, 마이너스 6 됩니다. 자, 이 항에서 정리할게요. 요거 넘어오면 2a 플러스 저 마이너스 b 되고요. 자, 요거 두 개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4지. 플러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됩니까? 맞지? 마이너스 8은 빵이다. 첫 번째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기울기입니다. 요거 내용을 알아야 돼요. 틀을 빨리 알아놔야 문제 풀 때 빨리 푸죠. 자, 지금 첫 번째는 중점 이용했고 두 번째는 기울기 이용하는 건데, 봐,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랑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는 무조건 어떻게 만나니까 수직으로 만날 테니까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로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얘 기울기가 2라는 말은 얘 기울기는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역수에 부호반대니까. 맞죠? 그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풀어볼게요. 그럼 얘 기울기는요 A에서 1 뺀 거 그 다음에 B에서 4 뺀 거 이거고요. 얘랑 2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돼야 되기 때문에 얘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됐나? 자 곱합니다.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8은 이렇게 두 개 곱하면 A-1이죠. 됐나? 이것도 이쁘게 정리하면 넘어갑니다. A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2B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9는 0이죠. 그래서 식 두 개 나왔어요. 요거 두 개 뭐 하면 돼요 이제? 연립하면 됩니까? 위에 식에 두 배 합시다. 두 배 하면 얼마 돼요? 위에 식 요거 두 배 할게요.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6은 0이다. 두 번째 얘는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A 더하기 2B 마이너스 9는 0이다. 더합니다. 더하면 5A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5는 0이다. 따라서 A는 5다. 맞나요? A 5 여기 집어넣을게요. A 5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10 되죠. 10 빼기 8 하면 2 되죠. 맞지? 좌변에 숫자 2인데 마이너스 B 2형 해버리면 B는 2가 돼버리죠. 아 B는 2구나. 따라서 쌤 그 점의 좌표 Q점의 좌표는요 5,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5,2가 됐다 이거죠. 됐나요? 이거 문제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시험에 단골 문제예요. 단골 문제. 됐어요? 정리됐습니까? 두 번째 어떠한 직선을 어떠한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하는 거죠. 맞나? 이해됩니까? 쌤 말하는 거 어떠한 직선을 어떠한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화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까 나왔는 건데 한번 볼게요. Y는 2x-1이라는 점이 있어요. 맞나요? 잘 보세요. Y는 2x-1의 직선이 있어요. 자 그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봐봐 얘 봐봐 Y는 X 플러스 3이죠. 이거 애들 어려워합니다. 보세요. Y는 X 플러스 3 나왔죠. 맞지? 두 개 기울기 비교해봅시다. 하나는 기울기가 2고요. 하나는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기가 큰 2는 이렇게 경사급하고요. 기울기가 1인 놈은 경사가 이거보다 낮죠. 맞니? 그럼 직선이 어떻게든 가다 보면 맞나 안 맞나? 만나게 되죠. 맞지? 따라서 자 얘가 1번 그래프 얘가 Y는 2X-1이라 치고요. 두 번째, 뭐 이렇게 꺼봅시다. 두 번째는 y는 x 플러스 3이에요. 얘를 y는 x 플러스 3이라고 해봅시다. 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봐. 얘를 이 직선에 의하여 대칭이동시켰어요, 지금. 그럼 봐봐. 얘를 선대칭이죠. 이거 접어버리면요. 직선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씨. 다시. 뭐 비슷하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다시 이 직선을 요 직선에 대해서 뒤집어버리면 얘는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쌤 요 점은 둘의 공통점이죠. 이 초록색 직선이랑 내가 지금 이 직선 뭡니까? 라고 구하고 싶은 건데 얘랑의 공통점이에요. 맞죠? 맞니? 그럼 공통점은 내가 이거 두 개 연립해서 구해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 점은 얘들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점하고도 같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얘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바로 연립할게요. 2x-1은 x 플러스 3입니다. 이거 이항하면 x 되고 4 되죠. 맞나요? 그럼 얘는 지금 일단 4콤마야. 됐나요? 이해됐어요? 이거 4콤마고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7 나옵니까? 여기 4 집어넣어도 7 나오죠? 됐나? 자 일단 요거 하나 만들게요. 자 큰 틀부터 먼저 언급합니다. 요렇게 하나 점 찾아놨죠? 맞지? 또 두 번째 점 하나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점은 어떻게 하냐? 아까하고 똑같아. 보세요.
쌤, 이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 잡을 수 있어, 없어? 이거 뭐 있어요? 1 집어넣으면 뭐 나오죠? 1콤마 1 나옵니까?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았어요? 그거, 여기에 대칭이 넣으면요. 여기, 우리 갖게 하면 5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1번 알아야 2번 풀게 만들어 놓은 놈입니다. 당연히 나중에 시험 전에 쌤이 좀 다르게 빠르게 푸는 방법도 알려주겠지만 일단은 얘를 이 직선에 이동하면 전부 다 넘어오겠지만 이 중에 한 점만 잡아도 어차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수직으로 만나면서. 맞지? 요거 이동해서 이렇게 찾는 걸 보고 우리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지금 1번에서. 똑같이 구하자 이 말이야. 왜? 이 점 구하면 이 직선 적을 수 있어요. 점 두 개 알면 기울기 구할 수 있고, 맞지? 기울기 구하면 점 나왔으니까 정점 아니까 직선 바로 만들 수 있죠. 똑같이 할게요. 자, 요거 여기 대칭 이동합니다.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요 점을 A,B라 해볼까요? 됐나요?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중점 찾으라 했죠, 쌤이? 중점은 두 개 더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1. 자, 다시 얘기하는데 이 점 1,1 아니어도 돼요. 네, 놓고 싶은 거 넣으면 됩니다. 100,만 해도 되고요. 근데 숫자가 작을수록 계산이 편하니까 보통 작은 수를 넣겠죠. 자, 이 중점, 요 점이 지금 M이라는 중점인데 이 중점이 무조건 뭘 지나고 있어요? Y는 X 플러스 3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얘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하네요. 하겠죠? 그래서 2분의 B 플러스 1은 저처럼 한 글은 안 적어요, 이제. 2분의 B 플러스 1은 집어넣으면 2분의 A 플러스 1 더하기 3이 되고요. 양변이 2 곱하면 B 더하기 1은 A 더하기 1 플러스 6이 돼요. 그러면 1, 1 넘어가고 A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이해됐어요?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뭐였냐면 기울기예요. 기울기. 자, 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3이 1이죠. 1.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따라서 얘 기울기 A-1분의 B-1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B-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요. 다 이항하면 A 플러스 B-2는 0이에요. 이거 두 개 연립합니다. 두 개 연립하면 두 개 바로 할게요. 그냥 더해버리면 2A 마이너스 B 플러스 B 없어지고요. 플러스 6 마이너스 2 더하면 4 되죠. 됐나? 그럼 A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됩니까? 맞아? 요 마이너스 2 여기 어디 갔지? 아무 때나 대입하자. 여기 대입할까요?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이항하면 4 나옵니다. 맞나? B는 4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점 실컷 잡았더니 이 점이 지금 뭐라고 나온 거야? 마이너스 2,4라고 나온 거야. 됐나요? 지금 얘랑 얘랑 한 거와 추가적으로 넣은 건 딱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요 교점 찾는 거. 두 번째 요 점하고 요 점 알았으니까 이제 직선만 구하면 되지. 맞지? 직선의 방식 구하는 거. 끝났습니다. 요거 두 개 이제 이거 구합니다. 이거. 얘 기울기 구합시다. 4에서 마이너스 2 빼면 6입니까? 맞나요? 7에서 4 빼면 3인가요? 맞죠? 기울기 나왔어요. 정점 뭐예요? 이걸로 할까? X 마이너스 4 플러스 7 되겠죠. 정리하면 2분의 1이니까 x,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7, y는 2분의 1x 플러스 5가 되겠죠. 되나요? 이거 양변이 2 곱하고 이항하면 문제의 답처럼 나옵니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0은 0. 됐나요? 일단 다시, 자, 이거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풀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귀찮아요. 적기가 생각보다 귀찮고 지금 우리 이 인근 시험에 학교 그 시험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문제씩. 10답에 나오는 매천이나 함지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니? 얘와 얘는 다르다. 자, 얘는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키면 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래프 안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고 중점을 직선에 대입한다. 두 번째 뭐 한다?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해서 풀면 빨리 끝났는데 직선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요 점, 원래 점 두 개 찾으면 되는데요. 이런 방법 두 번에서 점 두 개 찾기는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교점을 구한 겁니다. 쌤이.
알겠어요. 이거는 쉽잖아 찾기가. 원래 푸는 다른 방법은 직선 하나 있고 이렇게 직선 하나 있으면요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가지고 이거 대칭이니까 잡아가지고 이 방법 한번 또 구하고요. 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가지고 이 방법 하나 구하고 그러면 두 점 구할 수 있고 그거 이어서 직선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번 하기 너무 힘들고 직선 만들려면 점 두 개만 있다면 끝나는 거니까 점을 요 점으로 찾아버리는 거죠. 맞지? 그래서 교점으로 구한 겁니다. 이거 두 개의 교점으로 요 점 찾고 나머지는 똑같은 방법이죠. 맞지? 생각보다 까다롭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책에서는 쌤처럼 안 풀고요. 책에서는 식으로 정리해서 풀었거든요. 근데 식으로 정리해서 풀어도 상관없는데 식으로 정리해서 풀면 애들이 좀 문자가 많으니까 풀다가 좀 빡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숫자 갖고 놓으세요. 됐죠? 그 다음 10번 이런 거는 뭐 거저먹는 문제죠. 이거 왜 거저먹는 문제예요? 중3 때 그대로 나왔죠. 이 문제 중3 때 그대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맞죠? 자, 더군다나 이 문제가 필수예제 이 책 마지막 문제입니까, 지금? 자, 보겠습니다. 10번 봅니다. 이거 문제 할 때는요, 그래프 그리세요. 알겠어? 그래프 그리세요. 자, 한번 볼게요. AP와 BP의 최소값인데 P는요, X축 위에 움직이는 점이에요. 자, 네, 대충 볼게요. 어이씨, 대충 하자. 이 0,2죠? 맞나? 두 번째, 6,3 있죠? 자, 대충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어. 자, 개념 한번 더 잡읍시다. 이거 중3과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쉽게 지금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억 안 난다, 모르겠다 하는 사람 지금 보면 다 돼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구하라며. 맞죠? 그럼 P가 X축 위의 점이야. 만약에 P가 X축 위의 이 점이라고 가정합시다. P1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AP랑 BP랑 더한 요 두 개의 거리를 합하라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맞죠? 근데 만약에 쌤, 내가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요. 이 P2로 갑시다. 그러면 그때는 거리가 이게 되는데 이게 좀 더 짧은 것 같아요. 두 개 더한 거. 맞죠? 맞나요? 또 쌤, 어떤 놈은 또 여기에서 쌤 P는 여기일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더 짧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됩니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대칭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얘를요, 둘 중에 아무거나 대칭시켜도 돼요. 아무거나. 자, 얘를 대칭시킬게요. 얘 대칭시키면 X축에 대하여 대칭시켰어요. 자, X축에 대칭시키는 이유는요, 문제에서 X축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이야. 이걸 잘 잡아야 돼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 했는 이유는요,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되면요, 문제 이런 문제 막 나옵니다. 빛을 여기서 쌓았을 때 이거 Y는 X, 이거 뭐 X축,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튕겨서 올 때 이 세 개 거리에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됐나? 그때 되면 또 마찬가지 대칭시켜줘야 되는데 이 점이 Y는 X 위의 점이라 하면 Y는 X에 대칭시켜야 되고 이 점이 X축이라면 Y 여기에 대칭시켜야 되고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잘 잡아놔야 돼. 자, 일단 X축 위에 움직인 점이기 때문에 X축에 대칭시켰어. 그럼 이거 대칭시킨 점을 쌤이요 B'라고 합시다. B', 요걸 B'라고 이거 좌표는 6,-3인 거 알죠 우리?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거 그리고 합니다. 이때 이걸 그리고 합니다. 자, 빨간색이 최소값이에요. 왜 최소값이냐? 보세요. 요 점이 실제 우리가 원하는 P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이는 요 빨간색 삼각형 이거 이등변 삼각형인 거 압니까? 이거 직각이 되고요. 이거 두 개 합동이에요. 맞나요?
이거 두 개 합동입니다. SIS 합동이거든요. 따라서 얘랑 얘의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굳이 여기서 튕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길이를 더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단 말이죠. 다시 자 그러면 내가 다시 해볼게요. P1으로 봅시다. 쌤 어차피 여기서 이래 갔다 이거랑 왜 빨간색이 짧은데요? 똑같이 해볼게요. 어차피 이 거리나 같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거 길이 같겠죠? 맞지?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돌아가잖아. 얘는 빨간색은 직선이고요. 얘랑 길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나 길이 하면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최소값이 되려고 하면 직선으로 가야 되거든. 맞나요? 자, 초록색도 한번 볼게요. 얘는요,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는 누가 봐도 초록색이 좀 더 깁니다. 맞죠? 돌아가니까. 돼요? 이해됩니까? 얘도 마찬가지.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조금 더 돌아갑니다. 결론, 빨간색 이 길이가 실제로 요거 길이하고 같다 이거죠. 이거 길이 같으니까. 그래서 아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거고 문제의 유형으로 따진다면 0,2 그러니까 A라는 좌표와 B 다시 대칭한 좌표죠. 6,-3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예요. 실제로 이 문제는 P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고 P 좌표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P 좌표 구하는 것도 쉽지 뭐 어렵지 않죠. 요거 이점 아니까 직선 하나 만들고 X좌표 구하면 되거든요. 맞나요? 일단은 요 거리 구합시다. 자, 3분 AB-의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요? 6에서 0 뺀 거 제곱 36 더하기 마이너스 3에서 2 뺀 거 마이너스 5 제곱하면 25. 요거는 중상 거죠, 지금. 그래서 얘는 루트 얼마 돼야 돼요? 61. 맞나요? 이 문제의 답은 루트 61이에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다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만 더 보고 갑니다. 지금 이게 모의고사 문제에 나와 있었던 거야. 모의고사에.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가 바닥이고 평행, 평면, 지면이고요. 여기에서 45도로 거울을 하나 올려놨어요. 자, 거울은 안쪽에서 비치는 거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요 지점은 당연히 뭐 여기에서 몇 미터, 여기에서 몇 미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그럼 너가 이거를 다 좌표축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일단 그건 나중에 풀고 요 지점 어떠한 특정한 지점에서 뭐 후라시로 이렇게 불을 비추는 거죠. 이렇게 후라시로 보이나? 스위치. 자 일단 그래서 얘 불을 비추는데요. 얘 불을 비추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얘가 이렇게 비쳤어요. 그럼 여기서는 입사각 반사각 이용해서 이게 이렇게 불빛이 튕겨 나오겠죠. 맞나요? 그리고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돼. 됐나? 이때 이 거리에 최소값을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쌤 이거 45도라면서요. 45도니까 얘는 y는 x예요. 이거를 x축 y축으로 잡아놓는다면 맞나요? 자 튕겨서 가면 대칭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쌤 얘가요 y는 x에 튕겼으니까요 이 점을 y는 x에 뭐하면 돼요? 이렇게 대칭시키면 돼요. 요 점을 대칭시켰습니다. 여기 길이가 같게.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튕기는 거죠. 그래서 얘도 대칭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을 a', 요 점을 a 두 번 다시. 자 그럼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 점과 요 점에 이렇게 직선을 그어버리는 거지. 직선을 그어버리면 어차피 이 길이나 이 길이는 같아질 거고요. 맞죠? 이 길이나 이 길이도 같아질 거기 때문에 최소 길이는 뭐가 돼요? 요 직선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두 점 좌표 구한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거리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요런 문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수학상 끝났네요. 고생했습니다.